할대 우시야 또는 아사랴.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시야는 아마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공식적인 왕명이었고 아사랴는 본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제사장 아사랴와 왕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왕의 명칭인 우시야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시야는 오즈와 야가 합성된 것으로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히브리어 아자리아로서 아자르와 야가 합성되어 그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입니다. 1. 우시야는 여호와를 구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우시야는 즉위하자마자 형통함으로 엘롯을 회복하였습니다. 엘롯은 엘랏 또는 에시온게벨로 불렸으며 아카바만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유다의 해상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야는 남유다가 다시 해상무역을 활성화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우시야는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우시야와 같이 부친 아마샤의 선한 것만 적극적으로 취하고 잘못된 것은 믿음으로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3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되어 기록되지 못했지만 우시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3대 조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부친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한 것만 본받은 결과였습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을 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사망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음을 크게 교훈합니다. 우시야가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경험이나 통치 실력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만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친 아마샤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핍박했으나 우시야는 하나님의 종이 들려준 말씀을 무겁게 받들고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시는 히브리어 라아의 연계형으로 깊게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묵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밝히 아는은 히브리어 빈의 히필 분사형으로 밝히 깨우쳐주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란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닫게 해주는 스가랴란 뜻으로 스가랴가 우시야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삶을 신앙으로 지도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밝히 아는 영적 지도자를 따라 하나님을 구할 때 결과적으로 형통의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히브리어 찰라우로 돌진하다, 전진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거침없이 돌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쳐서 승리하였으며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우시야는 형통하여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질수록 더욱 내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물을 저장하여 목축업을 장려하였으며 농사를 좋아하여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어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를 조직적으로 편성하여 족장의 수가 2,600명, 군대의 수는 30만 7,500명이었으며 이들은 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이들을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예비하였습니다.
또 망대와 성곽 위에 살과 큰 돌을 발사할 수 있는 기계를 창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남유다에서 유례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 26장 15절에서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얻어는 히브리어 한 단어로 팔라인데 이것은 구별하다, 경이롭다, 너무도 높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시아는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해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아사랴처럼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2. 우시아는 통치 말년에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권뿐만 아니라 제사권까지 행사하려는 욕심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영역을 무효화시키는 극도의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본 것은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신성 모독의 범죄였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과 함께 우시아의 범죄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돌이키시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라며 계속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서 주전 750년 57세부터 주전 739년 68세로 죽기까지 12년간 별궁에 거하였습니다. 40년간 크게 존경받던 왕이 교만하여 하루아침에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갇혀 지내고 그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스가랴 14장 5절에서는 우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큰 지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지진이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직접 분향을 하다 문둥병을 얻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지도자의 교만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재앙을 일으켜 국민 전체가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우시아 왕의 오랜 통치는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절호의 시기였지만 강성해진 우시아 왕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전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는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열조의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4절을 볼 때 우시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정직은 교만으로 연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시아가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힘이 우시아의 도움이 되었으나 그 마음이 강퍅하여 교만해지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기필코 흔들어 넘어뜨리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며 갑자기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시아 왕을 통하여 처음 신앙도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키며 인격을 더욱 성숙시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9대 요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요담은 우시아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뜻을 가진 예호바와 완벽한, 완전한, 건강한이란 뜻을 가진 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1. 요담은 부친의 잘못을 경계 삼아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이 출입하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요담은 우시아가 12년 동안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국정을 대리하면서 부왕 우시아의 비참한 말로를 모두 보았습니다. 이것을 경계로 요담은 절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서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히려는 히브리어 오드로서 반복적으로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담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동안 백성은 요담이 통치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겸손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백성은 여호와 신앙에 무관심하였고 과거의 습관을 좇아 여전히 행악을 일삼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 오직 확실히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크가 있으나 개역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 왕이 했던 것 중에 성전에 들어가는 일만 제외하고 우시아의 모든 선한 행위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순간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성전에서 쫓겨난 것과 12년간 별궁에 갇힌 채 비참하게 살았던 말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아버지처럼 교만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문둥이가 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갑자기 왕 위에 올랐지만 아버지를 경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친의 선행만을 본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통치는 한 번의 실수로 문둥이가 된 아버지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우시아가 추진하던 모든 사업을 그대로 이어나갔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였습니다. 요담의 할아버지 아마샤는 그 아버지 요아스의 악행만을 본받다가 요아스처럼 비참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제외되었으나 요담은 그와 정반대로 아버지 우시아의 선행만을 붙잡고 정직히 행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담은 16년이라는 오랜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이 짧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가 남긴 업적 중에는 다른 왕들처럼 결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한편 결점이 없는 요담에 대한 평가는 너무도 부정적인 그의 아들 아하스에 대한 평가와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2. 군사적 방어시설을 건축하여 국방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요담은 그 당시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아수르의 위협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적 방어시설을 건축하였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에서 4절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를 건축하고 첫째,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윗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엘르윤으로 가장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윗문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러 문들 중 높은 쪽인 북쪽 방향의 문을 가리키며 이 문은 왕이 왕궁을 나와서 성전 바깥들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요담이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문을 건축한 것은 그의 삶이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였습니다. 오벨은 히브리어로 오펠인데 이는 돌출부, 언덕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예루살렘 남동부의 해발 약 800m 높이의 구릉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 방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요새화된 방어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담은 본래 있던 성벽 위에 성벽들을 더 많이 쌓고 연장하여 외침에 대한 방어시설을 강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훗날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온 후 오베를 둘러 심히 높이 쌓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로서 평지나 아래 지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된 고지대를 뜻합니다. 팔레스틴은 사해 양편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높은 산지가 많은데 바로 이 높고 험한 유다산지에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외침을 당했을 때 산지의 성읍은 노출된 평지의 성읍보다는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수풀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영채는 히브리어 비라니트로 상당히 큰 규모의 군대가 수경할 수 있는 요새를 가리킵니다. 수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는 그만큼 위장이 잘 되어 있어서 적의 공격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대는 히브리어 믹달로 적의 동태를 감시하여 적의 침공을 사전에 대비하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원정과 아수르 세력의 팽창으로 주변 국가들이 크게 위협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문하임도 주전 743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 1천 달란트를 바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요담은 건축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라의 힘을 기르고 국방을 견고히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담은 일찍이 자신의 아들 아하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는 자기 시대뿐 아니라 나라의 앞날까지 내다보고 국방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 했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철저한 국가의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열왕들의 역사에서 국방 강화를 위한 건축사업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암시이며 경건한 왕들의 통치기간에는 건축사업이 자주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3.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하여 국가가 부강해졌습니다. 요담이 국방 강화를 위한 건축 사업을 부지런히 진행한 결과 암몬자손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외세의 도움 없이 승리했습니다. 요담은 암몬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암몬으로부터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은 100달란트는 은 3.4톤이며 밀 1만 석은 밀 12만 말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르로 약 12말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유담은 점점 강화해졌는데 그것은 정도를 행한 결과였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서는 유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정도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담의 증조부 요아스, 조부 아마샤, 부친 우시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된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말기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치를 행함으로 그 말년이 매우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통치 초기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 통치 말년을 평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요담 왕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의 백성은 여전히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담의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남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친 전쟁이 마치 요담 때와 아하스 때 두 번 있었던 것처럼 기록된 것은 이 전쟁이 두 왕의 섭정 기간에 치러진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담의 신앙이 백성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은 지도자로서 요담의 한계였습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15장 35절에서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여 산당이 백성의 죄악의 온상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산당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을 모두 훼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를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만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불신자나 믿음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